네, 롤을 안 눌러서 두 번째 찍고 있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동안 써보고 싶었던 파나소닉의 루믹스 S5 마크2 X를 가져왔습니다. 계속 궁금하기도 했었고, 또 파나소닉 시리즈에 위상차 EF가 들어가서 진짜 이건 나중에 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렌탈을 해봤습니다. 여기 위치는 올림픽공원이고요. 오늘 같이 촬영해주실 모델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윤아이고 이번에 좋은 기회로 함께 촬영하게 되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상 위주로 리뷰를 할 계획인데 이제 오늘 사진 위주로 리뷰를 해줄 이제 많이 보셨죠? 안녕하세요. 사진 담당하고 있는 정재윤입니다. 오늘 사진 리뷰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논과 소니를 위주로 사용을 했었고 이 친구는 뭐 캐논도 써보고 소니도 써보고 니콘까지 써본 친구여서 파나소닉을 한 번도 안 쓴 상황에서 처음 썼을 때 느낌이 어떤지 실사용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넓게 한번 찍고 그래도 오늘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네요. 그렇게 또 뜨겁진 않아가지고 경직된 포즈에서 점점점 풀어지게 한번 해보실 수 있나요? 바람이 분다 생각하시고 앞에서 온다 생각하시고 한번 뒷짐지고 이렇게 걸어보시겠어요? 오, 좋아요, 멋있다 좋아요, 멋있다 멋있다. 네, 고기 든 것도 좋고요. 아, 좋아요 좋아요. 펴서 하늘 올려다보고. AF는 어때 그거? 잘 맞는데 멀리서 눈을 못 잡아. 아, 멀리서? 아, 멀리서 눈을 못 잡아. 아, 캐논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캐논의 마지막 DSLR들의 라이브 뷰 성능과 비슷하다? 인물 사진 찍을 때는 충분한 것 같은데 만약에 오토스포츠를 찍는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것 같고. 화면 해상도나 이런 건 어때? 해상도 진짜 좋아. 그거 땡볕인데 잘 보여? 어, 이 정도 촬영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거네? 아무 문제 없지. 문제는 지금 덥다는 거. 연사 속도는 어때? 연사 지금 기계식 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더 빨리 넘기면은 전자식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전자식 속도 소리가 너무 구려. 아까 그 예비군 마일즈 장비 쏠 때 그 가짜 총소리 느낌. 아, 너무 구린데? 탄창에서 나는 그런 소리. 색감은 어때? 로우파일에서 채도 한 10% 느낌? 얘기가 이상한데? 그냥 채도가 좀 있어. 캐논보다 화사기보다는 좀 더 짙은 느낌? 날이 더워가지고 영상 찍을 때도 괜찮아 할 텐데. 버퍼가 꽤 오래가네? 메모리 엄청 큰데? 트래킹은 어때? 잘 잡아, 잘 잡아. 잘 잡아? 이 정도 무빙에는 사진에 큰 영향이 없겠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도시면 돼요. 편하시게. 이제 좀 써봤는데 어떤지. 일단 연사 때릴 때 엄청 쾌적해요. 버퍼 용량에 뭔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것 같고. AF는 제가 아직 설정을 제대로 안 해놨는지 중간에 갈아타는 게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모드는 그냥 스팟으로 한 거 아니면 트래킹이야? 트래킹이에요. 트래킹? 기본 트래킹. 중간중간 얼굴을 놓친다? 네. 눈이 이렇게 보이면 괜찮은데 콩알만해진다? 그러면은 아, 좀 멀어질 때? 네. 얼굴만 찍는 게 아니고 얼굴에서 팔꿈치 갔다가 약간 0도 비슷한 데로 계속 갈아타는 느낌. 인터페이스나 이런 건 어때? 여기 있을 것 같다 싶은데 들어가면은 메뉴가 다 있어서 괜찮아. 전체적인 사용감은 어때? 일단 각진 게 너무 좋다. 소니의 조그맘이 아쉬우신다면 이게 딱이에요. 만듦새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우리 원래 파나소닉 써보고 싶었잖아. 어, 사진기로서는 써보니까 어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 아니면은 사진기로서는 대체 용품이 너무 많아서 굳이. 액션. 자, 뒤로 돌아서 카메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앞으로 보고 걸어볼게요.
저쪽 봤다가 또 한번 저쪽 보는데 뒤로 보면서 머리 한번 이렇게 쓸어주면서 좀 바람을 느끼는. 근데 이거 중간중간에 AF를 한 번씩 놓치고 특히 얼굴이 측면을 바라봤을 때 많이 놓쳐. 지금도 얼굴은 못 잡고 있고. 자, 정면 한번 볼까요? 고개 조금만 저기 롯데타워 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고개를 돌리면은 박스가 사라지고. 카메라 한번 볼게요. 고개 한번 깠다 하면은 또 얼굴을 잘 잡아. 근데 또 틀면 안 잡고. 고개 방향이 정방향이 됐을 때만 잘 잡는 느낌이랄까? 근데 그렇다고 AF를 놓치는 건 아니고 얼굴을 잡고 있는 박스가 사라지는 느낌? 여기 이제 보면 이런 히스토그램이 있으니까 지금 노출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구별이 가능해가지고 이런 걸 볼 수 있는 건 확실히 비디오를 맞춤형으로 만든 카메라다 라는 게 느껴지는. 일단 영상용으로 써봤는데 그냥 손떨방은 진짜 좋은 것 같고 바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60프레임으로 계속 찍고 있거든? 근데도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 아마 지금 찍는 R6였으면 이미 뜨끈뜨끈해졌을 텐데 얘는 몰라 팬이 돌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는 솔직히 이거 하나로 바꿀 만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긴 해. 특히 지금 여름에는 캐논을 쓰다가 이거를 쓰면은 좀 많이 아쉬울 것 같고 놓치는 것도 많고 옆모습이나 뒷모습도 안정적으로 잡지는 못해서 AF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난 좀 선택을 안 할 것 같아. 근데 지금같이 여름에 뜨거운 상황에서 오래 녹화를 하거나 좀 장시간 촬영을 해야 한다 이 가격대에 광열 팬이 있는 카메라는 그래도 이게 지금 제일 최선이지 않을까. AF도 뭐 캐논이나 소니에 비해서 좀 모자란 거지 아예 못 쓸 정도는 아니고 막 액티비티한 그런 촬영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정적인 촬영은 다 할 만하다. 아까 전까지 내가 60프레임으로 계속 찍고 있었거든. 60프레임으로 찍으면은 이제 크롭이 되니까 손떨방이 보통 광각에서 좀 더 효과가 좋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24프레임으로 해서 한번 이 손떨방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팔로우 하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터벅터벅 걸을 거란 말이지. 한번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따라서 그냥 쭉쭉 앞으로 걸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파나소닉 S5 마크2 X를 사용을 해봤는데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기대를 많이 했던 바디였고 위상차 AF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쓰던 캐논을 벗어나서 새로운 브랜드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용해본 그런 바디였습니다. 집에 와서 파일도 까보고 보정도 해보고 여러가지 많이 해봤는데 비디오 품질이나 질감은 진짜 좋아요. 파나소닉을 쓰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 비디오의 그 질감이 진짜 좋다 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그건 저도 확실히 느꼈습니다. 뭔가 그 파나소닉 특유의 질감이라는 게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발전하고 AF가 정말 캐논이나 소니와 비슷하게 따라오기만 해도 저는 기변을 할 것 같아요. 그만큼 만족스러운 비디오 품질이었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쉬운 그런 바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파나소닉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